여름이에요. 마트에서 아주 칼로리가 좋은 옥수수를 구입했습니다. 이거 좀 보세요. 정말로 싱싱하죠? 옥수수 손질은 이렇게 합니다. 먼저 끝부분을 조금 잘라줍니다. 그리고 겉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세요. 벗겨주세요. 그리고 윗부분도 이만큼 잘라냅니다. 그러면 아주 옥수수가 깨끗합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요 끝부분에도 단맛이 많이 들어있어요. 하나 더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자르고. 수염 있는 부분도 이만큼 잘라냅니다.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한 겹은 꼭 그대로 남겨둡니다. 옥수수 수염과 이 마지막 이 대에는 정말로 영양이 많이 들어있고요. 정말 당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 옥수수 아래 그대로 알알이 배이도록 쿡할 거예요. 이렇게 벗겨서 준비한 옥수수는 한 개씩 이제 랩으로 완전히 씌워줄 거예요. 잘 쿡해서 한입 물면 정말 입안에 꽉 찹니다. 톡톡 터지면서 정말 맛있어요.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랩을 씌운 채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.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서 냉동된 옥수수를 지금처럼 마이크로 오븐에 돌려서 쿡하시면 됩니다. 오래 지났어도 맛과 향기는 정말 맛있습니다. 냉동된 옥수수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해동시킨 다음에 하시면 더욱 편합니다. 요대로 한 5개만 이렇게 랩을 씌운 채로 우선 5개만 제가 쿡하겠습니다. 얘를 이대로 마이크로 오븐에 넣습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넣고 개수가 한 5개 정도 되니까 제가 한 8분 돌릴게요. 한 5개 정도 돌릴 때는 한 8분 정도 하고요. 또 조금 하실 때는 한 6분이나 7분 푹 하셔도 됩니다. 푹이 다 됐습니다. 엄청 뜨겁습니다. 한 2분 정도 식혀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완성된 옥수수는 랩을 이렇게 잘라주세요. 좀 식혔는데도 뜨거우네요. 이렇게 벗겨줍니다. 굉장히 뜨거워요.
해서 한 소금 더 식힐게요. 뜨거워. 자, 우선 조금 식어 있는 옥수수는 다시 이렇게 옥수수 수염을 깨끗이 떠나고요. 그리고 이거는 자르지 않고요. 손잡이로 이렇게 해서 제가 들고 먹기 좋게 이렇게 들고 먹기 좋게 만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몇 개 더 해볼게요. 정말 한여름에 수확하는 옥수수는 강렬한 태양의 에너지가 담겨서 옥수수를 먹으면 맛있고 건강해집니다.